북한이 어제는 개성공단 가지고 위협을 하더니 오늘은 또 오늘이나 내일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반도 긴장감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 어떻게 해법 찾아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태호 한국통일진흥원장, 박규라 국민대 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원장님. 네. 북한이 오늘 아니면 내일 전쟁 일으킬 수도 있다. 언제 전쟁 날지 자기들도 모르겠다. 이게 사실상 선전포고 전 단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우리 남한에 대해서 이러한 위협을 고조시키는 수준은 좀 이번에는 상이합니다. 왜냐하면 강도와 또 긴장 정도의 위협의 수준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아주 충동적이고 상당히 신속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거 상당히 그런 지금은 준전 상태의 그런 그 상가를 보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준전 상태의 그런 전환은 우리의 그런 대비 태세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니면 내일 전쟁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국민들도 사실 뭐 매번 전쟁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예. 그렇다고 예, 그렇죠. 해서 또 이게 계속 북한의 어떤 내부적인 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양 원장이 말씀한 것과 같이 예. 굉장히 상황이 굉장히 신속하게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북한 내부용이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기습당하면은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실제 도발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좀 증가시켜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이 미국 백악관 향해서도 북한이 경고를 날렸는데 네. 실제 미국 공격할 수 있겠어요? 물론 대체 그 무기체계 대륙간 탄도탄이 예. 미국 수도까지 안 날아가지만은 예. 이번에 그 북한이 29일 날 예. 최고사령부에서 김정인이가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북한을 움직이는 그 네 명의 그런 군사조대 모였습니다. 맞아요. 예. 거기서 바로 뭘 했느냐? 바로 미국의 타격 목표인 알래스카, 하와이, 서부 콜로라도주, 괌도, 그다음에 오키나와, 그다음에 네. 우리 남한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를 타격회를 해서 이미 그러한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이라든가 미사일 부대 예. 타격 그런 그 실시 대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이것을 우리가 예의 주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쪽보다도 우리는 지금 긴밀한 한미 연합 작전 태격하에 우리는 대비 대처를 갖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첨단 핵타격 수단으로 남조선 뭐 날려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첨단 핵타격 수단 정확히 뭘 말하는 거예요? 미사일이죠. 핵미사일. 예, 그렇습니다. 예. 핵미사일까지는 아직 이제 뭐 참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 저희가 이제 한 뭐 3주 전에 이제 다른 이런 그 저 TV 프로그램에 가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예. 제가 미사일 공격이다. 우리 후방지역에 대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지금 김정은이가 워낙 말을 많이 했고 또 위대함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뭔가 다른, 하나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다른 도발은 우리가 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미사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대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소면 바로 성공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점점 이 무게 추가 미사일 사용으로 이제 가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사일 사용은 전쟁을 선포한 정말 전쟁인 거잖아요. 가능성이 공해상에 있는 겁니까? 말씀이시죠? 공해상에 그러니까. 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예전에 만약 연평도 공격도 전쟁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영토에 대한 대낮에 집중적인 공격은 예.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군인 중에서도 그때 이제 그 연평도에 사실 그 군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전력을 더 증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을 때 그 연평도 같은 데 공격을 하면 그건 전쟁 행위다. 이렇게 군인들이 많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연평도 공격할 때 우리가 전쟁으로 갔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미사일이 우리 후방 지역에 떨어진다고 해도 예. 전쟁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는 거군요. 예. 그 대응도 예. 이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무엇보다 예. 중요한 건 잃을 게 많고 가진 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게 예.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쭉 요즘 상황이 되면서 저는 진짜 그 국민들과 이 정부에 바라고 싶은 것은 네. 말 하나하나를 진짜 이제 정제되게 해야 된다. 그래요. 예. 우리가 뭐 개인 간의 싸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하는 것은 그냥 어린애의 싸움이니까 예, 예. 되지만 진짜 생사를 건 싸움은 특히 내가 가진 게 많이 있을 때는
진짜 참고 그 정제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지고 있고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제되지 않는 말, 정제되지 않는 대응으로 오히려 원래 이만큼 와야 될 상황보다 더 고조시킨 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관진 국방장관이 예. 앞서 국회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북한이 동해상에 배치한 미사일 KN-08은 아니다. 무수단 정도의 아마 중거리 미사일 정도를 배치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파괴력이나 위력이. 그 파괴력은 상당히 대단하죠. 과거에 우리가 그 푸에블로라든가 예. 그 우리 해군 함정 격침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미사일이 우리 에너지 그런 그 시설인 말을 예를 들어 동해안에서 네. 예. 우리 그 울산이라든가 이런 산업공원단지에 한번 파괴가 되면은 상당한 그 지금 피해 효과는 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미사일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초기에 느끼는 패닉 현상 여기에 혼란이라든가 공황현상이라든가 이런 데 대비돼서 사전에 우리 또 교육도 해야 되고 대비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 아주 상당히 수준 높은 차원의 위협으로 봐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이런 그 위협의 시나리오 짜여 있었던 것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뭐 살라미 전술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예전부터 써왔던 것들인가요, 북한이? 저는 그 부분에 조금 생각이 달라요.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지금부터 어떤 최종적인 데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남한과 미군의 대응에 의해서 자기들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네. 이 감정적인 에스컬레이션이 이런 행동을 저는 촉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까지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된 건 아니었다. 계획된 건 아니었는데 점점 자기 생각에는 예. 긴장을 더 고조시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예를 들면 자기 입장에서 좀 모욕을 당했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북한이 이렇게 위협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 한 행동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 아무 행동이 없습니다. 말만 했습니다. 그럼 그 말로 이렇게 상황을 고조시킨 게 과연 맞았느냐. 그럼 사실 북한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들으면서 진짜 그런 것이 그 우리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네. 우리 민족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잖게 경고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예. 뭐 소멸시키겠다든지 또 뭐 짓는 게는 안 문다든지 뭐 개성공단이 우리보다는 저쪽에 더 중요하다든지 그것도 이제 동상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들도 점점 이제 상황을 고조시키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말한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라는 예. 얘기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내나 우리 내에도 마찬가지고 예. 토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는 강경파와 이렇게 좀 이제 그 유화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막 토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자꾸 이제 강경파가 목소리를 얻도록 우리 남한이나 또 우리 뭐 미국을 포함한 이런 쪽에서 그냥 그런 생각까지 안 하고 그냥 이 한 말들이 작용하지 않나. 그래서 꼭 계획이 짜여져서 하나하나 간다기보다도 예. 이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예. 자 원장님, 그 한미연합사에 계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쭤볼게요. 2015년에 한미연합사 이게 해체돼요. 네.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정말 필요할 때인데.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2년 남긴 했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외교장관들 뭐 만나고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북한의 이런 그 핵무기 위협과. 군사적인 이런 모든 위협이 제거될까지는 이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 문제는 무기 연계가 됩니다. 그게 따르게 돼서 자동적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도 이것도 무기 연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연합사 역할이라는 네. 것이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에 전쟁을 억제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유사시에는 한미연합 작전계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유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그 미국이 이제 증언되는 모든 연합군사령부는요, 지상구성군사령부, 해군구성군사령부, 공군구성군사령부, 해병, 연합해병사령부, 특수사령부, 예. 그리고 항공사령부, 이 여섯 개의 그런 한미구성군사령부가 전쟁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런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유사시에는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유지가 돼야 되고, 자금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한미연합사, 예. 지금 전략 환경이 이렇게 위협한 게 많이 변하고, 이렇게 유지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거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자권 이양, 무기 연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예. 의견 어떠세요? 예, 예. 한미연합사는 사실은 이제 뭐 누가 주도하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예. 사실은 우리 한국군이 지금도 상당한 부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합사도
국민들께서는 미군이 많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연합사 근무하는 우리 한국 장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예. 굉장히 열심히 하고 네. 또 합참이 우리 가까이에 있고 미국 합참은 미국에 있지만 이 연합사의 상관이 양 합참의장이거든요. 예. 공동 상관이니까 예. 우리 합참이 많이 이제 필요한 걸 하고 근데 국민들께서 이제 이 연합사령관이 미군이기 때문에 미군 멋대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연합사령관이 미군이라일 때 유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사령관을 하고 이렇게 예. 한다면 사령부 없다면 네. 이 예를 들어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로 공격을 할 때 방어해야 될 물질 차정의 책임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지원해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모자라는 거 그 지원이라는 것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뭐냐면 미군 대장이 미 합참으로부터 또 우리 합참과 미 합참으로부터 너는 한반도의 전쟁 억제를 책임지고 또 유사시 전쟁이 나면 그 승리를 보장해라 이런 임무를 네. 부여받았습니다. 네. 그럼 이 연합사령관 미군 대장의 연합사령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핵이 어느 정도 지금 개발했을까 어떻게 이동할까 지금 미사일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계속 머리를 쓰고 그렇죠. 지금 본국에서 예. 어떤 자산을 네. 갖고 와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엑스밴드 레이더도 오고 예, 예. B2도 오고 F-22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임무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한미 동맹인데 우리가 과연 해도 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경제 발전 이런 거에 중점 두다 보니까 이제 핵무장도 안 했고 미사일 예. 방어력도 아직 충분히 안 차나요. 그러면 미군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럼 미군 대장한테 이제 너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경제 발전 좀 더 하고 앞으로 이제 이 전력 증가 좀 더 해야 되겠으니까 그때까지는 네가 좀 책임지고 해라. 네. 이렇게 하면서 활용하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주국방 태세를 예. 할 때까지는 계속 그렇죠. 가는 게 좋겠다는 예, 예, 의견이시군요. 예, 예. 예.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예. 예. 지금까지 양태호 한국통일진흥원장 그리고 박희락 국민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